한 주간 사건 사고를 알아보는 현장 출동 365일입니다. 한 주간에 일어난 사건 통계입니다.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날에는 지반이 약해지면서 담장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장마철에는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13일 새벽 1시 50분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서 일어난 담장 붕괴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폭우로 인한 붕괴로 주택 사이에 있는 담장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6m가량의 담장이 붕괴되면서 자칫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장마철에는 많은 비가 한꺼번에 땅으로 스며들면서 지반이 약해져 붕괴 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축대와 담장이 무너지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균열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균열이 생긴 부분은 시멘트 등으로 보수하고 또 지지재를 받쳐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담장이 기울어졌을 때는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안전에 대한 안이한 태도가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를 불렀습니다. 7월 15일 오후 5시쯤 서울 동작구 본동 노량진 배수지에서 발생한 수몰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7명의 인부들이 상수도 공사 작업을 하던 중 한강물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는데요. 배수지 안에 수몰된 7명의 인부들이 모두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장마철을 대비한 공사장의 안전대책이 부실해 근로자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추락사, 매몰 등 안전사고는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집중호우나 태풍 등 여름철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사업자와 근로자들은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지 말고 공사 전 주변에 이상은 없는지 수시로 점검해야겠습니다. 또 안전모, 안전화 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일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피서객들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과 계곡을 찾는 피서객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14일 오전 11시 30분쯤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에서 일어난 등산객 고립 사고입니다. 등산객 70여 명이 산에서 내려오던 중 폭우로 불어난 계곡을 건너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구조대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안전하게 모두 구조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집중호우가 내리면 가장 위험한 곳은 계곡이나 하천 주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하면 가능한 빨리 산에서 내려와야 하는데요. 계곡물이 너무 빨리 불어 건너가기 힘들 때는 무리하게 건너려고 하지 말고 일단 높은 지대로 몸을 피해야 합니다. 비를 계속 맞으면 체온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우산이나 비옷으로 비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피해를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재난 알림이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재난 속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고 재난에 대한 대처 방법도 알려주니까 스마트폰 재난 알림이 앱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현장 출동 365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